여러분,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거래를 할 때나 또 협상을 하는 그런 교습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죠.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,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오판은 뭐가 되는지, 상대방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. 뭐 나라 사이도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좀 더 큰 주제를 다룹니다만은 국가 사이에서도 당연하게 일종의 교습이고 교환이고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현명한 그런 대안을 낼 수가 있죠. 항상 살면서 저는 인간관계나 거래관계나 협상관계를 맺을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에서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이번에 대북정책도 우리가 항상 그동안의 실수나 실패 같은 걸 미뤄보더라도 늘 우리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에 처한 그런 환경이나 입장에서 보면 실수나 실책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